그 오늘 어떤 경기 하신 건가요 혹시? 예, 코리아 오픈 주짓수 대회라고요. 주짓수. 예? 카메라 보시는 코리아 오픈 주짓수 챔피언십이라고 국내 전국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체중 감량이 힘들어서 88kg급에 이번에 나와봤어요. 일단 같은 체급에 출전 상대들이 일단 많이 안 나왔고요. 또 상대방이 그 업으로 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사범님이더라고요. 근데 4대2로 이번이 좋아서 되겠습니다. 주위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그런 얘기 질문을 많이 해요. 일단 회사 다니면서 힘들고 이제 술자리도 많고 가정도 있는데 또 몸 다쳐가면서 왜 나가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도복 입고 땀 흘리는 유도, 주짓수, 이제 삼보 이런 운동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이거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끝까지 허락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더라도 이제 해야더라도 출전하고 싶어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이제 확정이 됐대요. 시범 종목이 아니라 정식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국내에 있는 주짓수 단체끼리 화합을 해서 선수들한테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국위 선양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냥 도움은 안 되겠지만 지켜보면서 후배들한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냥 또 말이 바뀌네요. 두마코 일본 대회예요. 근데 갑자기 저랑 일본 애들이랑 그 두마오 사장 있거든요. 에디슨이라고. 그 친구랑 또 일본 주짓수 프리레스트 키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두 명이 저한테 두마오컵 주최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좀 부탁해가지고 한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